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홍길파랑 역할입니다.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항분포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뤘던 것과는 달리 이산확률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확률분포의 경우는 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연속형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산확률분포라는 것은 약간 분절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딱 끊어지는 뭔가 디지털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항분포라는 것은 뭐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결과 있죠.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공률에 따른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디스트 액션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스 밑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항분포다. 자, 이항분포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이항분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총 표본 크기 있죠. 표본 크기랑 어떤 그 성공률 그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이즈가 바로 이제 10개죠. 10개고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무엇이다? 이거 뭐 약간 성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전 앞면이 나오면 성공, 뒷면이 나오면 실패. 뭐 이런 두 가지 사상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반반이다라는 확률이 되겠고요. 자, 전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그때 그래프는 이러한데 전 여기서 0.4로 이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약간 좌측 이동을 했죠. 좌측으로 좀 더 기울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사이즈, 이제 10번 뭐 동전을 던진다고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성공률은, 뭐, 각 성공률은 뭐 한 0.4다, 40%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4번 만에 이제 성공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번 만에 성공할 확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산확률분포에 해당하는 이항분포도 이렇게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